요즘 유튜브에 지금 대세입니다. 유튜브 가수. 네. 예. 네, 대세입니다. 예. 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목청이 목소리가 조금 최진이 비슷한 목소리가 닮았어요. 예. 네, 최진이 목소리 비슷한 닮았는데 노래 차분하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옹경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뭐 가면 갈수록 날로 아름다우신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삐딱 구두르시네. 아유, 명절 잘 지내셨어요? 아무튼 아니, 여러분들도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명절이 뭐가 뭔지 몰라요. 맨날 길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옹경 가수님께도 노래 몇 곡 청할 거예요. 혹시 갖고 오셨나요? 그대 사랑. 안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왔지. 아,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CD는 안 되고. USB 있어요. 네, 마지막에 우리 옹경 가수님이 또 노래 그대 사랑이라는 노래 있어요. 노래 가사물이 어떠냐면은 부부지간에 처음에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 서로 성격도 모르잖아요. 지금 살다 보니 정 들어간 이렇게 그런 가사,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예, 이따 마지막에 그대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예. 자, 무슨 노래부터 갈까요? 연락선. 연락선. 연락선 주세요. 알아서 정해주시네, 앞에서. 연락키로 주시면 돼요. 예. 자, 반갑습니다. 부탁합니다. 아,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금산사를 우리 초심이 품바님 때문에 처음으로 왔어요. 이 금산사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와보니까 너무 좋고 자꾸 오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세요.
말 안고 완전 짱입니다 우리 언니. 여자키. 이봐요 갑니다. 이봐요. 제가 물을 한 잔 바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여기 우리 오은경 가수님이 아직까지 몸살 기운이 좀 안 좋으셔요. 그래서 목이 자꾸 마르시고 그러죠. 내가 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갑시다. 한곡하고 이제 네. 내려가야죠. 아니요. 제가 따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정 노래 듣고 싶어요. 아, 네, 여정 한번 불러주세요. 여정하고 고대 사랑하고 마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진희의 여정 갑니다. 네, 원곡 그대로 주시면 돼요. 여자키로.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오은경 가수님의 타이틀곡 그대 사랑했습니다. 그대 사랑 여러분 아직까지는 MR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확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대 사랑 잘 들으시고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어찌 대답이 쉬웠나? 그대 사랑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나? 아, 내가 알겠나 하는데 예 하는데 내가 민망하잖아요. 자, 우리 오은경 가수님의 그대 사랑 나갑니다. 어머 좀 크게 해주세요. 좋아하니까 기념곡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곡을 써보라 해갖고 제가
우리 감독님하고 나하고 이제 그 사러 온 거를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좀 가식이 없고 정말 그대로 우리 처음에 다 좋아서 만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또 지겹잖아요. 그런데 또 뭐 아웅다웅 살다가 요즘에는 맞아요. 이제 또 이렇게 가사처럼 정말 우리 모든 분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고 또 아기를 키우고 살고 또 이제 그 뒤부터는 또 서로 피기 싫은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정으로 사는 거죠. 네. 가사 그대로입니다. 이제 신랑이 싫을 때 이 노래 한번 부르면은 좋아질 겁니다. 아마도.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은경 가수님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직접 살아오시면서 있는 그대로 본인이 예, 작사를 하신 거예요. 아름답죠? 예, 맞아요. 이 노래 부르다 보면은 진짜 믿음증 정도 고운정이 될 거예요. 네. 방금 동남아 순회를 마치시고 방금 도착하신 우리 오은경 가수님을 자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박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받습니다. 안동역에서 10분 내로. 10분 내로. 여자 키에서 한번 낮춰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윤혜성 가수님, 우리 형영 가수, 형영님이 꽃별 하셨는데 잘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혜성 가수님. 여자 피아노. 잘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윤혜성 가수님 팬이 현경님이 오셔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